여러분, 그래서 오늘 카레 만들어 볼게요. 네, 저 오늘 저는 카레를 만드는데 지금 휘발유가 집을 놔두고 갔어요. 밤이든 낮이든 어차피 와갖고 밥 먹을 것 같아가지고 만드는 김에 그냥 많이 만들려고요. 네. 휘발유 그 집에 오는 날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제가 있다고 했어요. 네. 쿡방을 2년 했는데 양파 하나를 못 썰지? 왜 이렇게 불이 작아진 느낌이지? 뭐야? 야, 너 오늘 왜 이렇게 예뻐? 휘바비 엄청 이쁘다 오늘? 휘바봐, 너 이 정도면 연애해야 돼. 아, 그냥 진짜 맛있어요. 아, 핫순이 같은데? 맨날 여기 들어와서 이런다. 네네네네네네. 술 나갔어. 아니야, 하지마, 하지마. 아니야, 나 열무김치 갖다 들어왔어. 아, 진짜로? 오. 언니 밥 먹었어? 예전에 그 진짜 어려운 시절에 그냥 고기 존나 조금 넣고 소고기 국물만. 어? 카레 좀 먹어볼래? 맛 좀? 내가 숟가락을 맛만 본다고? 괜찮지? 맛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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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잘한다니까? 내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. 아, 2년 남친 생각이네. 입만으로 봐봐. 네가 언제 우리랑 있다고 네가 입을 참아놨어. 밥 먹다가 수저를 놓고 입을 참아내면서 팩트를 바르고 있다고? 남친 생겼다니까. 아니, 2년이 갑자기 엄청 꾸미고 나간다는 거야? 너 누구 만나러 갔는데 너 솔직히 말 안 하냐? 이러니까 나 친구 만나요. 너 친구 남자지? 친구 남자지? 하니까 나 이러고 여자 만나요 하면서 갔는데 뭔가 연기 같은 거야. 귀걸이까지? 귀걸이 꽃 3개 했어. 와, 트리플 플라워. 언니가 딱 보면 알아, 너 누구야. 아, 진짜 근데 여자예요. 너 어디 꽃놀이 하고 다녔냐? 진짜 여자예요. 야, 내가 생겼으면 생겼다고 이미 신자들한테 말했겠지. 연기 같은데? 야, 이거 먹어봐. 이거는 내가 산 거야. 했는데 그냥 괜찮더라고. 그냥 그러네. 아니, 너무 산 거라고. 이거 광고 아니라고. 너무, 야, 내 팽겨치는 거 아니야? 그럼 써. 난 짜. 너도 안 돼. 아, 내가 이거 상호 안 말하길 다행이다. 상호 말했으면 약간 거기 김치 사장님이 약간 상처받을 뻔했어. 그래서 언니 밥 먹고 왔어? 아니. 근데 배가 왜 이래? 성령으로 인퇴했어요? 그럼 2년을 몇 년 전부터 성령으로 인퇴. 성령으로 몇 년을 인퇴를 하냐 도대체. 만났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니? 여자친구 만났으면 많이 먹었을 거 아니냐? 말 먹고 잘못도 가서 2인석을 내주는 거야. 두 명이니까 제가 주문할게요.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니까 일어나시고 테이블 옮기시죠. 야, 알바분 말투가 왜. 자, 일어나시고 물 좋은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. 자, 옆 테이블로 오고 1번 테이블 갑니다. 그분도 약간 냄새 맡았어. 이 테이블에서 오늘 매사 큰 거 나오니까. 언니 오늘 술 먹고 싶어? 요즘 정말 뭐랄까, 왜 그래? 고마워요? 짜증나. 맨날 남 친구 안 사귀냐고. 우리 안 사귀는 게 아니라 못 사귀는 거다. 야, 너 미쳤어? 우리가 왜 못 사겨? 인정하지 마. 난 처음에 내가 안 사귀는 줄 알았어.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못 사귀는 거 같아. 그걸 왜 곰곰이까지 생각했어? 계속 생각해봤어. 근데 요즘 내가 그 생각을 해. 왜 못 사귀지? 진짜 문제 있나? 전 그래서 인생을 즐기기로 했어요. 진짜 즐긴다. 남자 만나는 거 맞지? 인생 즐기려고 트리플 플라워 하고 그 귀여운 귀에다가 꽂고서는 이거. 이유가 있어. 그 남자한테 사인 보내는 거 아니야? 내가 먹방 다 하고 나면 자기를 생각하는 의미로 내가 이렇게 다리 꼬고 다소곳하게 있을게. 이러면 남자가 또 막 우리 희밥이 막 나한테 사인 보낸다 이런 거 아니야? 연예인처럼? 언니 진짜 술 먹고 왔어? 어? 아니, 나 술 해도 안 먹는데. 아니, 왜 섭섭을 불안해? 아니, 쌍방이 나를 엄청 펼치시네? 어. 뭐, 누구 좀 소개시켜줘? 어? 아니, 또 그런 게 있어. 뭐랄까? 배는 고픈데 별로 뭔가 땡기지 않는 그런 거 알지? 내가 지금 딱 그래. 많이 들었네. 2부 방송은 주먹이 문자 가시죠. 아, 난 어떻게 하죠? 이봐, 갈아입은. 와, 이차죠. 야, 너 왜 이렇게 요즘 먹부려? 와, 너 머리 안에 쓰던 거 아니야? 왜 그러시냐?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빡 든다. 뭔가 누군가가 있어. 그래도 행복하자. 비록 남자는 없지만 우린 셋이 있잖아. 언니 화장하고 다니는 게 어때?
언니. 나 그러니까 나 엊그저께 고려밥집 먹을 적에 12시간 방송으로 생얼로 계속했잖아. 아 진짜로? 언니 그래도 예전에 엄청 꾸미고 했잖아. 왜 요즘에? 꾸미고 봐도 아무도 안 생기고 이거 꾸미고 했는데 네. 모든 게 이제 공허한 실제가 올 거야. 자 이제 나 누구야? 어제부터 자꾸 공허해. 모르겠어 왜 공허한지. 일주일 방송 주려고. 그리고 그런 적도 있었어. DM으로 야로미님 요즘 잘 보고 있어요. DM으로 연락해도 될까요? 죄송합니다. 멀리서 응원해주세요. 그래서 이만하게 욕이 온 거야. 네가 뭐가 잘났길래 나한테 그러는데? 하면서 여기 이만큼 온 거예요. 너무 무섭더라고. 그거 바로 차단받았지. 나는 희원님 너무 좋아해. 희원님이랑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계속 오는 거예요. 어. 한 번만 왔으면 그냥 안 읽었을 텐데 계속 오길래 라면 20개 지시면 사귀어드릴게요. 그랬어요. 너여서 가능하다. 그렇지, 그렇지. 맞지. 너여서 그게 굉장히 좋은데? 맞지, 맞지. 저는 어린애들이 많이 와요. 누나 사랑해요. 내가 잘 먹잖아, 언니. 이게 약간 좀 되게 책임감 있어 보인다. 어? 가장이야? 뭔가 키워줄 것 같고 어... 막 그런 느낌이 드나 보다. 되게 든든한 느낌. 아 뭐야? 이거 쥐코바네.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. 이거 어? 이름 국미당이었나? 육미당. 아 육미당. 관절이 고기 육장 한자여서 몰랐어요. 국미당이 아니라 육미당. 야 이거 약간 구워 먹을 맛이 너무 맛있어. 이거 전자레인지 돌려 먹어도 맛있어요. 보통 육포가 소잖아요. 이거 돼지 육포예요. 아 진짜? 되게 부드러워. 이거 맛있다 해서 이거 응. 아니 남자가 줬어. 안 믿어? 남자가 줬다니까? 택배 아저씨가 저는 남자가 없다니까요? 제가 남자가 줬어요. 남자가 없어요. 넌 일단 넌 방송 끝나고 취조 들어가야 돼. 희양하는 뭔가 합리적인 의심을 나. 근데 이거 맛있겠다 진짜. 진부 같다. 응. 여기에다가 계란으로 입혀가지고 육전으로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. 오 맛있겠다. 술안주로 너무 좋지? 부드럽지? 너무 맛있다. 이거 많으니까 이따가 술안주랑 먹어. 말랑말랑. 나 약간 슬라임. 먼저 볼래? 슬라임 먹자. 누구 아버지 뭐 하지 뭐?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? 저는 없죠. 웃긴 이현아 트리플 플라워 딱 보이는데 이거 외롭다고 한 번에 그거 그냥 만나면 안 되는 거야. 그래, 너 우리한테 너 검사 받아야 돼. 그래 너 일단 카톡 검사 좀 해보자. 너 그래. 언니가 남자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니. 아니, 진짜 억울해. 진짜 억울해. 언니가 사귄 것만 두 번이지만 겪은 남자는 수만이 많아요. 두 번이나 사귀었어? 팀킬하기 있기 없기? 팀킬하면 안 되지. 그런다면 저 둘 빼고 들어라. 그치 저 알아서 잘 걸러 들어요. 가운데 분 119 응급대 원이 정신 차리세요. 정신 차리시라고요. 피막이 폭파하는 거 걱정돼서 응급 구조사 배치합니다. 피막이의 먹방은 응급 구조사 배치합니다. 밥 다 먹고 나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났네요.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어야 돼요. 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. 너 술 아니야? 갑자기 말해. 이건 술 처먹은 거 아니야? 내일 더 길게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난 내일 파주 가요. 난 그럼 내일 어디 가야 돼? 집에 가. 아, 나 우리 집 가기 싫어. 와, 이거 예전에 저 내가 나왔던 그거다. 뭐? 내 집 가기 싫어. 희바비가 맨날 그랬잖아. 나 내일 3시. 3, 4.